엄마, 영원하다는 건 어떤 거야? 끝이 없는 거지. 그럼, 죽는다는 게 어떤 거야? 그럼 민기현 씨가 나쁜 놈이 아니란 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? 그러니까 민기현 씨는 왜날 지키려고 하는 건데요? 내 목숨이 너한테 달려있거든. 너 거기서 평생 산 거라며. 네. 그럼 거기서 뭐해? 하루종일? 검사 받고 왜 안 비켰어요? 어? 아까 총 겨눴을 때 왜 안 비켰냐고요? 어? 네가 죽으면 어차피 나도 죽으니까. 내가 왜 민규현 씨를 생각하냐고. 사람은 어차피 다 죽잖아. 근데 민규현 씨 말고는 민규현 씨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잖아. 나 그런 가치가 없어. 나 죽어서 산 새끼야. 그렇지, 살겠어. 내 잘못이야.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. 그게 그렇게 죽었잖아고. 너도 잠 좀 자도 좀 있어. 전 잠 안 자요. 잠 잘 줍니다. 죽으면 좀 자는 거랑 비슷할까요? 비슷합니다. 근데 사람들은 뭐 잠드는 걸 무서워하지 않죠? 죽는다고 생각하면 두려워요. 하지만 영혼이 산다는 것도 두려워요. 그리고 그래야 형도 할 수 있잖아요. 난 그러려고 태어난 거니까. 그렇게 잠기게 되고 이 말이 맞아. 이젠 알고 있어.